복사 패턴의 립법 인사드립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기본 원형이 아닌 허리가 굵은 사람, 힙이 큰 사람, 이렇게 아랫배가 나온 사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패턴 뜨는 방법을 설명드렸어요. 자, 오늘은 요크라는 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저희가 다트를 잡았잖아요. 스쿼트에 다트를 잡았는데 이 다트를 없애면서 요크라는 걸 잡을 거예요. 오늘은 맞주름이라는 걸 가운데다가 딱 잡아서 뜨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이 요크에다는 밑에 셔링을 잡을 수도 있고 훌루 잡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요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근데 너무 쉬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디자인이 이런 디자인이에요. 자, 이런 디자인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런 디자인을 누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요크 인버티드 스커트, 요크 맞주름 스커트가 있어요. 자, 기본 원형 뜰 줄 아시죠? 이제 너무 쉬운 쉽다 패턴의 기본 원형 꼭 갖고 계시고요. 요크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앞부분에 이제 맞주름이 잡히면서 요크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먼저 앞에 부분에 주름이 들어가요. 그죠? 주름 분량을 4인치 정도를 제가 4인치 10cm 정도 앞에 부분을 자, 4인치 여기 부분을 4인치 10cm 정도를 띄고 패턴을 딱 갖다가 놓을게요. 자, 기장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장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카피 한번 해볼게요. 자, 다트도 다 카피를 할게요. 다트도 위치를 다 카피를 할게요. 시작 부분은. 자, 이렇게 딱 카피를 했어요. 자, 카피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딱 넣는데, 요크를 제가 10cm 정도, 허리서부터 10cm 정도, 이 자가 10cm거든요. 4인치 10cm 정도를 여기를 10cm 정도를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딱 연결시켜 주시고요. 다트가 있었어요. 다트를 끝까지, 요크 끝까지 보내세요. 다트를 길고 짧고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다 보내세요.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 2.5cm 다트가 있던 걸 끝까지 보내주시는 거고, 얘도 1.5cm짜리를 이렇게 끝까지 보내주시면 돼요. 여기가 골시, 여기가 골시예요. 자, 여기 부분은 맞주름 분량이기 때문에 5cm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맞주름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끝났어요. 자, 그럼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요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일로 자르고 얘는 이쪽으로 자를 거예요. 자, 자르는데 바로 여기 완성선을 자르지 말고 위에 부분 1cm 위를 잘라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딱 잘라주시고, 요렇게 잘라, 잘 잘라셨죠?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끝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조금 더 테이프를 붙일게요. 여기도 이렇게 끝이랑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놓아주신 다음에, 그러면 곡이 너무 각이 져 있잖아요. 각이 져 있는 곡을 곡자로 여기를 살짝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를 굴렸으니까 여기는 뾰족 튀어나오는데 쳐주세요. 이렇게 쳐주시고 다시 한번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뜨는 게 요크예요. 자, 요크는 원단에 글씨를 재단하면 다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트가 없어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앞에 부분 스커트 부분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 스커트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마저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앞에 부분에 맞주름 분량이 있었어요. 맞주름을 이렇게 접어서 다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에 스커트를 이렇게 딱 미싱을 이렇게 맞주름을 딱 잡아주시고, 얘를 요크를 위에다가 딱 달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크 인버티드 스커트예요. 요크 맞주름 스커트죠. 자, 오늘은 이렇게 요크 인버티드, 요크 맞주름을 설명을 드렸어요. 뒷판은 요크가 있어도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해서 뜨시면 돼요. 앞판 요크만 뜰 줄 아시면 뒷판도 똑같은 방법으로 뜨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요크 인버티드 스커트를 오늘 가르쳐 드렸고요. 뭐 쉽다 패턴 굉장히 쉽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쉽게끔 훌 패턴, 막 훌 있죠? 360도 훌 패턴 뜨는 방법, 그걸 뜰 줄 아시면은 이 요크 밑, 요크를 해놓고 그 밑에다가 훌을 달아놓으면 너무 예쁜 스커트를 뜨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안녕!